올해 벌써 2022년 우리가 컨벤션 가야 될 때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진짜.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진짜. 싶어.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갔던 때가 몇 년도였지? 언니가 나한테 2015년에 유산의 비즈니스 알려줬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였으니까 2016년? 16년에 처음으로 미국 컨벤션, 글로벌 컨벤션 참석했던 것 같아. 그때가 맞지? 우리 둘이서 다 처음 갔던 때가 맞아. 맞아. 근데 그때 나는 물론 회사도 궁금했고 다 궁금했는데 그냥 미국을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설렜어. 맞아. 우리 그때 캐리어 진짜 많았다.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간다고? 맞아. 근데 나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 항상 언니나 나나 아이들 막 육아 뭐 맞아. 이런 거 교육 이런 거에 막 있다가 비즈니스라는 이름 때문에 이름 하에 이제 미국의 땅을 밟는다는 것도 너무나 좋았고 일단 세상 밖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온 것도 너무 좋았어. 근데 그때가 벌써 지금 7년 됐잖아. 7년. 맞네. 진짜. 야, 7년이니까 그땐 몇 살이야? 엄청 어렸다 우리? 그러네. 근데 나이는 어렸는데 외모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 보일걸? 셀라비브 때문에? 아이, 항산화제 때문에. 그러네. 맞아. 그러게, 우리가 그런 컨벤션에 가서 딱 있었을 때 기억에 남는 거 있었어? 근데 나는 딱 미국에 도착했는데 왜 어느 나라든 가면 공항이 인상적이잖아. 난 그때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 딱 도착했었을 때 그때 유산화 영상이 막 그 공항에서 나오고 유산화 현수막이 길거리마다 막 펄럭이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 너도 그때 기억나지? 공항에서 진짜 유산화라는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가? 싶을 만큼 정말 그 영상과 그 길거리의 태극기들이 진짜 펄럭였던 것 같아. 근데 언니 나 알아? 나 사실은 컨벤션 때 되게 궁금한 거 많았어. 내가 유산화라는 회사 알았을 때 그 창립자라고 하시는 우리 마이로니스 박사님이 백발머리였잖아. 그치, 맞아. 진짜 생존하시는 인물일까? 나도 그거 궁금했어. 그거 되게 궁금했고. 진짜. 그래서 나도 직접 정말 생존해 계시나? 맞아. 그것도 그렇고 또 유산화 제품이 워낙에 좋잖아. 그러니까 제품을 자체 생산한다는데 정말 회사 규모는 어떤지 그것도 보고 싶었고 유산화 그 연구진들이 회사에 상주하는 분들일까? 사실 초기 사업자들이 갖는 그 생각들 나도 갖고 있었고 그걸 솔직히 확인하고 싶었어. 넌 나보다 낫다. 나는 그런 생각 별로 해본 적이 없어. 그냥 회사가 궁금했고 여행이 좋았고 그때 첫 여행은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너는 그 안에서 어떻게 기억 남았던 거 또 다른 거 있었어? 일단 또 무대에 오르시는 우리 그때 진짜 마이로니스 박사님이 막 우리 앞에 걸어갔을 때 연예인 맞아. 보는 것처럼 와 이러면서 그랬었잖아. 맞아. 네, 제가 처음 유산화는 그냥 아줌마들이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컨벤션에서 보고 온 유산화는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한 회사였죠. 제가 그런 회사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개인 사업을 한다는 저의 마인드에서 큰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는 마인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산화 비즈니스를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할 때는요, 정말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산화 비즈니스는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사실 더 강력한 성장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글로벌 컨벤션을 참여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어요. 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 자신 안에 동기부여를 불러일으켜준 가장 큰 행사라고 할까요? 넓은 범위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가장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글로벌 컨벤션에 꼭 참석해야 된다. 제가 요즘 저 팀원들과 파트너들에게 말하고 있답니다. 이 글로벌 컨벤션 한 번만으로도 이 모든 유산화의 가치를 한 번에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4개국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기간은 3박 4일이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언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유산화 패밀리로 함께 느끼는 유산화의 사랑과 열정은 제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자 저만의 유산화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건만 된다면 내 이웃을 도와주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제 남은 삶에 대해서 나 정말 살면서 한 획은 긋고 싶다. 이런 사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좀 궁금했는데 이런 글로벌 컨벤션을 통해서 제가 향후 앞으로 충분히 그런 가능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왔죠. 유산화라는 강력한 사업 도구를 손에 쥔 우리. 네,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성장할지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팀 비즈니스인 만큼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며 함께 나아감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마음의 나눔과 소통이 밑바탕에 있어야함을 느꼈죠. 글로벌 컨벤션 현장에서 무대에 오르신 많은 스피커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유산화를 통해 변화된 삶, 누리는 삶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유산화 비즈니스를 진정으로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산화의 비전과 제품의 정보를 공유하는 삶들이 유산화 비즈니스이고 또 유산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즐겁게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처럼 같은 마음과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독려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유산화이기 때문에 평생의 동반자처럼 제 삶의 일부가 바로 유산화가 된 것 같아요. 유산화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달라지니까 훨씬 더 편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섰고요. 진심으로 그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유산화가 그들의 삶 속에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하는 시간들 속에 저 또한 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올해 2022 30주년 유산화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해죠. 저는 이런 얘기 진짜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하는데 코끼리 뒷다리만 만지면서 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이 일에 대한 성공을 선명하게 꿈꾸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접 보셔야죠. 그리고 직접 확인하셔야죠. 그렇죠? 혹시 아직도 우리 유산화 비즈니스를 망설이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꼭 무조건 이번 2022년 글로벌 컨벤션에 함께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유산화는 평생 함께하는 비즈니스로 가져가시려면 이 한치의 흔들림 없는 확신을 아마 이곳에서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유산화 회사의 비전과 향후 방향성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참석하셔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그 감동의 현장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글로벌 컨벤션은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데려다 줄 마법의 양탄자입니다. 단 올라타는 건 각자의 몫인 건 아시죠? 유산화의 성공자들은 다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글로벌 컨벤션 현장에 항상 본인들이 가 있었다고. 자, 글로벌 컨벤션은요, 우리 모두의 빠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글로벌 컨벤션은 자신의 꿈을 선명하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이자 지도입니다. 글로벌 컨벤션 안에서 꿈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만남의 설렘처럼 2022년 글로벌 컨벤션에 꼭 참여하셔서 유산화와의 첫 만남의 설렘을 꼭 성장의 기회로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2022 글로벌 컨벤션에서 만나요!